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5일, 임수를 첫 번째 기사, 1592년, 명만력 20년. 전교하였다. 영상이 대신으로 멀리 왔는데, 궁중에는 하사할 만한 물건이 없다. 해조로 하여금 필백을 보내게 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5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상의 영의정 최황원, 좌의정 윤두수, 예조판서 윤근수, 해풍군 이기, 순의수 이경원을 인견하였는데 도승지 유군 주석 강욱 기사관 박동명 이춘영이 함께 입시하였다. 상이 흥원에게 이르기를 경원 동궁을 수행하느라 매우 수고하였다. 왕자들이 사로잡혔다는 소문을 동궁이 먼저 알았는가 하니 흥원이 아뢰기를 유복이란 자가 와서 말한 것으로 신빙할 수 없습니다. 동궁도 자세한 내막을 몰라 사람을 시켜 탐문케 하였는데 아직 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춘영이 아뢰기를 신이 삼수와 함흥 지역에 있으면서 듣기로는 갑산의 토민이 해산 첨사와 우후를 살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갑산은 외적들에게 함락된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에게 함락된 것이다. 그리고 북병사가 야인들에게 외적의 토벌을 청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였다. 춘영이 아뢰기를 전혀 근사한 말이 아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천의 민정이 어떠하든가 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근래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작세가 급해지면 세자는 어느 곳으로 피하려 하든가 하였다. 흥원이 아뢰기를 육로를 통하여 강화로 가자면 적들이 많이 널려 있고 수로를 통하여 가자면 장사한 곳이 매우 험난합니다 하였는데 말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내시가 유영립이 도착하였음을 전했다. 상이 부르니 영립이 들어왔다. 상이 이르기를 경이 멀리서 고생하며 왔는데 도중의 적세는 어떠한가? 또 북병사가 싸움에서 이겼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한 영립이 아뢰기를 길에 떠도는 말입니다. 신은 7월에 북청을 지나가다가 적에게 포로가 되었었는데 첫 새벽에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적들이 추적해 와서 하마터면 잡힐 뻔하였습니다. 또 함흥의 생원 진대유는 외녹에게 딸을 시집 보냈으며 한인록과 문득교의 모든 함흥의 문관이었다. 아비가 의병을 일으키려 하자 대유가 적에게 고발해 모두 살해당하게 하였습니다. 매우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이 육진에도 들이닥쳤다 하던데 사실인가 하니 영립이 아뢰기를 경성을 지켜내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사로잡혀 있으면서 별로 그들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려는 뜻은 없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의 숫자는 얼마나 되든가 하니 영립은 아뢰기를 하루아침에 식량으로 80석을 분급한다고들 하니 수만 명을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유근은 아뢰기를 이만은 크게 틀린 것입니다. 절대 이 숫자에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준영에게 이르기를 그대 의견은 어떠한가? 하니 춘영이 아뢰기를 여러 곳에 주둔하여 있는 군사들이 1만 명을 밀돌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5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정사일을 장래원 사평에 사일은 영흥 사람이다. 이때 여러 지방에 의병이 일어났으나 함경도만은 아무런 소문이 없었다. 이때에 이르러 사일이 이희덕의 장기를 가져오고 또 외적의 수급을 받자던가 달게 특별히 벼슬을 제수하여 위로한 것이다. 백유함을 군자감 정에 제수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6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유영립은 방백의 신분으로 적외가 영을 넘자 겁을 집어먹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신의 먼저 도망침으로써 한도를 괴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적에게 잡혀 구금되었다가 간신히 도망해 왔으니 국가에 큰 욕을 끼친 것입니다. 진신의 반열에 서게 할수 없으니 삭직을 명하소서.
충성 병사 이 세호는 늙고 용렬하니 파하직 시키소서. 평양의 장사는 겨우 외적을 막았을 뿐 큰 공이 없는데 외람대의 후한 가자를 제수하였습니다. 김응서 이하에게 내리신 성명을 거두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유영립은 사세가 이러하니 삭제할 수 없다. 이 세후는 아래대로 하라. 김응서 이하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 하고 전교하기를 지난번 박동은을 강원도 수무사에 자임하여 내려보내셨는데 지금도 근데 그의 모 부인이 험준한 고갯길을 통해 이곳으로 온다고 한다. 부인은 나이도 많고 병도 깊은데 다른 아들도 없다 한다. 군사를 불러 모으는 일은 심우정이 있으니 그가 모 부인을 배행하고 속히 행계소로 오게 하라. 행 동령 도정 유 자하시는 동궁을 배종한 공이 있으니 가자하라. 이관에게도 가자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6일 개해 두 번째 기사. 예조판사 윤근스와 공조판사 한응인이 아래였다. 신들이 사총병이 머물고 있는 곳에 가보니 병부 우시랑 송응창이 지난 8월 18일에 제본을 올려 22일 사이에 내려온 성지를 가져왔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29일 사이에 군사를 발전시켰는데 계주의 군사와 남방의 군대를 합하여 1만 명이고 관영과 요동은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또 16역은 내일 이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7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전일에 이를 아뢰니 상이 유영립은 파직하고 김응서 이하는 비변 사이에 함은하라고 명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7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윤근스와 한응인이 아뢰기를 신들이 중로에 16역을 가서 만났더니 그가 내가 하루만 머물렀다 요동에 가서 순안들과 의논하여 대군을 발전케 하겠다고 하기에 신이 5천명의 군사를 발전하여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16역이 평양의 외적만 보고 공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함경도의 외적은 평양보다 배나 많다 하고서 다시 윤근스를 보내 군사를 보내줄 것을 청하게 하였다. 윤근스가 유격을 만나고 돌아와서 아뢰기를 유격이 왜와 만났을 때 세곳의 외적이 우리를 10겹으로 에워쌌는데 그 수가 1천은 됨직하였다. 다른 곳에 있는 외적도 매우 많다고들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정탐한 사람들의 말로는 성 안에 있는 외적은 겨우 900명 정도라고 하였다라고 하니 유격이 이 말은 지나친 거짓이다. 그 사람은 목을 베어야 한다. 군사 7만이 있어야 공격할 수 있다 하고 또 외적과 만났을 때 세주는 행장의 등 뒤로 있었고 등 뒤에 있었고 두목 같은 자들이 배려한 말들을 많이 하였다 하였습니다. 신이 행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고 묻자 풍채가 늠름하여 함부로 볼수 없는 인물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의지가 이미 평양에 가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곳에 머물러 있다고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석상서도 탄핵을 당하고 있어 출병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군사를 더 보내주기를 바랄 수가 아니다. 단지 명조에 급히 알리고자 해서이다 하였다. 윤근수가 회개하기를 신이 가서 정교하신 뜻을 전달하니 답하기를 내가 이미 적서를 살폈으니 어찌 늦장을 부릴 리가 있겠는가. 먼저 요동의 군사 5, 6천을 발전시키고 또다시 제본을 올려 수만의 군사를 발전시킬 것이다. 송응창은 요동까지만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8일 을축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유영립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급제 이광은 강병을 거느리고 있으면서 나라의 어려움을 구원하지 않고 앉아서 이의 성패를 살피고 있습니다. 잡아다 공문하여 정죄하소서.
과거를 열어 인재를 뽑은 것은 오로지 전장에 내보내기 위해서인데 날쌔고 건장하며 말까지 갖춘 사람들은 대부분 빠졌습니다. 회관을 추문하고 누락된 자들을 모두 내보냈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유영리벌은 이미 파직시켰으니 삭탈할 필요가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8일 을축 두 번째 기사 16역이 직접 평양에 들어가 행장 등과 강화를 의논하고 의지로 돌아왔다. 이때 이르러 행장 등이 유격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편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서 차임하여 보낸 선봉, 풍신, 행장은 삼가 대명, 유격, 장군, 심공, 대인, 합학계 아래입니다. 어제 병기 약관을 들여서 썼는데 다시 조창을 구하시기에 비록 장식은 누추하지만 이 한계를 요구에 응해 올립니다. 주서 한 일통은 명하신 데 따라 바치는 것인데 귀의에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편지 말미에 의주궤에 도착하였다가 상도로 발진할 것이다 하였고 또 차인을 보내어 급히 답장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것은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잠시라도 의주에서 지체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만일 중로에 지체하다 보면 가기가 50일이 넘게 될까 두려워서 하는 말입니다. 또 저와 병장의 성명, 관위를 말하여 달라고 하셨는데, 저는 역진, 주전사, 소서, 비서, 소감, 풍신, 행장. 풍신은 성이고 행장은 명이다. 이고 방장은 대마, 전사, 대마는 지명이다. 종습, 유시, 중, 풍신, 의지, 풍성, 풍신은 성이고 의지는 이름이다. 이상 대강 적어 올립니다. 또 북로 엄달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들도 합파의 등용으로 조공하러 온다니 일본이 조공하는 길을 여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빌고 빕니다. 나머지는 역관의 말에 맡깁니다. 서리가 내렸는데도 늦은 국화는 아직 피지 않고 있습니다. 몸을 아끼고 보증하십시오. 머리를 조아리며 이만 줄입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8일 을축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아침에 의순관으로 가서 16역에게 글을 올렸더니 역관을 시켜 말하기를 네가 그대 나라의 병력을 보니 단약하여 외적과 대적할 수 없겠기에 속히 조정해 보고 군사를 진달하여 오려고 속임수로 짐짓 그들과 강화하면서 50일의 기한을 세우고 또 지기의 약속도 심리쯤 넓혀 풀을 뺄수 있게 하기로 병사와 장관들과 상의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런데 파발아 김천기가 알려온 바에 의하면 외적이 한정된 지역 안에서 풀을 베는 것을 그대 나라 사람들이 한 사람을 못 배웠다고 하니 이는 외에게 불신을 심어주는 저사이다. 그대 나라가 그렇듯 약한 군대로 어떻게 지탱해 보존할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사색이 상난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신들이 답하기를 이 일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참으로 그러하다면 장신을 추문하여 다스릴 것이요 사절이라면 법대로 시행하겠다. 하였더니 유격은 기한을 정한 것을 아직 잘 몰랐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고 하였는데 성낸 기색은 이미 가라앉았었습니다. 신들이 올린 글을 보고서는 내가 그대 나라의 정세를 이미 알고 있다. 어찌 정문할 필요가 있겠는가? 밤낮으로 갔다가 오래지 않아 돌아오겠다. 그대 나라에서는 다시 장신들을 단속하여 표내를 범하는 일이 없게 하라 하였습니다. 대체로 유격의 조치는 의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사가 괜히 교활한 속임수로 맺은 조약만을 믿고서 소탕하지 않는다면 군기를 잃기 쉽고 군중도 반드시 해이해질 것은 물론 앞날의 일이 매우 염려스럽게 될 것입니다. 외적을 뺀 사졸은 죄를 주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용서해야 하고 기한을 정한 약속은 지켜야 하지만 오래되다 보면 변이 생길 것입니다. 이러한 곡절을 도 원수에게 하사하여 사의를 짐작해서 조처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윤허하였다. 전교하기를
충청감사 윤성각은 전혀 나라를 위하는 정성이 없다. 또 장계도 울리지 않고 있으니 그대로 눌러둔 돌 어디에 쓰겠는가? 삭탈 관직하고 대신할 사람 바로 차출하도록 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윤성각은 이런 황급하고 어려운 때를 당하여 느슨히 하여 시기를 놓친 잘못이 많아 조금도 급급히 근황하려는 의사가 없었으므로 물정이 편치 않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삭탈 관직하여 그 죄를 징치하시는 것은 의당합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8일 얼추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큰 적도가 멧돼지처럼 돌진해 오자 여러 고울이 바람에 쏠리듯 하여 수일도 못되어 곧바로 평양까지 지쳐 들어와 사세가 매우 위급하였는데 순한 지방의 장졸들이 양식을 싸가지고 혈전을 벌였으니 국가가 오늘이 있게 된 것은 모두 그들의 힘입니다. 다른 도에 비긴다면 그 공이 배나 됩니다. 만일 난리가 안정되기를 기다릴 것 같으면 김응서 이하의 사람들에게는 증과해야 할 뿐만이 아닙니다.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적병이 아직 평정되지 않은 터에 논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간이 논한 데는 의도가 있어 인 것이니 중과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서서히 후일의 공을 살펴보는 것이 참으로 옳은 일이겠습니다. 죄를 진 자에게도 스스로를 속죄하는 것만을 허락하는 것은 또한 미안한 것 같으니 헤아려 그 직지를 더하시고 그 나머지는 성충으로 재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랫내로 하라. 김응서 등에게는 그대로 그 작업을 주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유 영립은 적에게 아부하여 죽음을 면하였으니 영립이 매를 선물하고 죽음을 면하였기 때문에 적에게 아부했다고 한 것이다. 빨리 삭탈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태릉의 문정왕후 묘이다. 능묘가 외적들에게 의하여 파헤쳐졌음을 경기 관찰사가 치게 하였다. 영의정 최흥원과 좌의정 윤두수가 아뢰기를 능침에 변고가 있었다니 망극하여 문안드리러 왔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답하고 중전은 이르기를 알았다 망극하다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유건이 아뢰기를 충청감사 자리가 비었습니다. 성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지금은 변복하고 있는 때인데 정사를 해도 되겠는가 하였다. 유건이 아뢰기를 이러한 때에 어떻게 3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늘 하라고 전교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영상이 이곳에 와 있어 동궁이 잠옷 허전할 것이다. 돌아가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네구마 한 필을 16에게 보내면서 이때 16경이 적중을 드나들었으므로 병기의 진퇴가 그의 입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상이 말을 보낸 것이다. 이르기를 우리나라가 노족에게 핍박받고 있으므로 오직 한번 죽음이 있음을 알 뿐이고 절의를 지킬 것만을 알 뿐입니다. 대인이 우리나라에 와 있으니 우리 군신의 목숨이 대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대인은 속히 이 환란에서 구하여 주심으로써 우리 한나라의 생명들을 살려주십시오. 과인이 본디 한번 나아가 봉별하여야 하지만 떠돌아다니던 나머지 근심 걱정이 병이 되어 봉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타고 다니던 말한 필을 삼가 좌우에 증정합니다. 파천 할적에 차례를 줄곧 이 말만 탔는데 사람들이 양마라 일컬었습니다. 대인은 물리치지 말아 주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었다. 왕세자의 은인 교서를 지금 성천에 보내게 되면 응당 지수하는 예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장, 목과 의 물이 준비되지 되어 있지 않을 것이니 그 가운데 익선관, 흑포, 각대와
정향상 1병, 청선 2병을 우선 만들어 보내야 합니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전 충청도 병사 이세호는 젊었을 때 거칠고 모진 행동이 많아 사람들에게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찍이 군관으로 부경할 적에는 여양의 적도를 퇴각시켰고 지난번 방어사로 내려가서 이산을 버리고 도망한 수령을 못 빼어 온도를 놀라 떨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로 병 사이에 음양하였는데 대관이 사람들의 말에 따라 논파하였습니다. 세우는 지금 바이로 군사를 거느리고 직산의 진을 치고 있으면서 요주 목사 성령과 수복하기 위한 대책을 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호는 파직시킬 수 있으나 한 무리의 군사를 불러 모으기는 어려운 것이고 싸움에 임하여 장수를 바꾸는 것은 옛 사람들이 경계하였던 바입니다. 이 세호를 잉임시켜 공을 세우도록 책임지우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여섯 번째 기사 충청감사의 망으로 인하여 정청에 전교하기라. 허욱은 인망이 가볍고 윤승후는 새로 전주 부윤에 제수되었으니 다시 음양하라 하니 이 비가 아래기를 대신들과 의논한 결과 허욱은 도내의 물정이 모두 그를 따르고 있어 달리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9일 병인 일곱 번째 기사 최입을 공주 목사의 허욱을 충청도 관찰사에 우성전을 봉상시청에 김면을 장학원청에 박사제를 의령현감에 연방을 이조 조아랑에 홍헌을 이조 참이에 이괴을 병조 참이에 고언백을 가선대부 양주 목사의 성령을 가선대부 여주 목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0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최흥원이 성천을 향하여 떠났다. 상이 함문하기를 성천에 변고가 생기면 동궁은 어느 곳으로 향해야 하는가? 하니 흥원이 아래기를 성천에 도착하여 의정하겠습니다. 대체로 강화로 향하여 적군이 없는 지방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해주에 있는 외적의 형세가 대단하다는데 어떻게 대처하려 하는가? 하니 흥원이 아래기를 웅진에 도착하여 배를 타고 가게 되면 해주를 거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좋을 대로 하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라. 북도에 있던 왕자가 사로잡혔다 한다. 사람들은 널리 구하여 모으면 탈출시킬 길이 있겠는가? 빈청에서 의논하여 탈출시킬 계책을 강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0일 정묘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무과시험의 시행 여부를 도우 원수에게 물어서 처리하고 싶습니다마는 오가는 사이에 날짜를 허비하게 되면 군사들의 마음만 더욱 해이 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도 모두가 다 속히 과거를 실시하여 그들의 마음을 수습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달 21일이 길일이라고 하니 이날부터 시작하여 시취하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규군은 병조에서 서계토록 하여 낙점하소서. 동궁의 행차가 있는 곳과 양덕 등지에서도 아울러 시취케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0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신경행을 한산 군수에 유 자신을 동지 돈영 부사에 나급을 공주 목사에 제수하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1일 무제인 첫 번째 기사 홍계남을 수원 판관에 제수하였다. 계남은 경성 사람이고 그의 어머니는 창기였다. 이때 안성에서 군사를 모아 외적을 막아 싸웠는데 용맹이 군중에서 제일 뛰어났고 외적도 많이 살해하여 적들이 그라고 하면 꺼렸다. 그리하여 호서가 그를 힘입어 보전되었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1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요동에서 사온 목화 300여 건을 처음에는 이것으로 옷을 지어 전사들에게 나눠 쓰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호주에 간직된 면포가 매우 적어 급속하게 옷을 지울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이 목화 400건을 곧바로 도원수에게 보내어 이 일, 이 김응서와 나누어게 하여 우선적으로 전사들에게 각기 두 건씩 나눠주게 하셨사하니 답하기를 손만 지급한다면 그들이 군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옷을 짓겠는가? 지어서 나누어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21일 무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충청도는 적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적들이 청주를 차지한 지가 이미 넉 달이 넘었습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도를 엿보며 흉독을 부려 우리의 복심의 근심이 되어 온 지 오래입니다. 중영규가 의의를 분발하여 스스로 중들을 많이 모아 성 밑에서 진격하였는데 제일 먼저 돌입하여 마침내는 청주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가 호령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이는 듯하여 그 수화에 감히 오기는 자가 없었고 질타하는 소리에 1,000명의 중들이 돌진 제군이 이들을 믿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 무공만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제기도 심상치 않으니 우선 상을 주고 환속하게 하셨어. 영기 현감 임태와 무니 현감 남절은 마음을 다해 적을 방어하였는데 시종 자신을 잊고 회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임태가 더욱 으뜸이었다고 하니 임태는 3품에 초승시키고 남절은 4품에 초승시키소서 조광익은 시종 열심히 싸우다 탄환을 막고 나서도 분발하여 적을 사살했다 하니 그에 걸맞는 벼슬을 제수하소서 충의 위 이흥종은 시골의 군사를 모아 적을 매우 많이 사살하였고 북문을 뚫을 때 홀로 몸을 돌려 적을 사살하여 흉적의 예봉을 꺾었으니 유품의 벼슬을 제수하소서 그 나머지 군공은 감사가 뒤따라 마련하여 개문하게 한 뒤에 조처하소서.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2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군사가 스훈 안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크고 작은 싸움을 모두 수십 차례 하였으므로 전졸들의 고생이 다른 도보다 10배나 더 합니다. 지금 작은 공이라도 시상함에 있어 때를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본도의 재력은 이미 탄갈되었습니다. 군공이 매우 현저한 자에게는 적당하게 헤아려 벼슬을 제수하고 2, 3등 이하까지는 즉시 논상하여 그들의 마음을 권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원자로 솜을 사들여 보내준다면 추위를 막는데도 도움이 되어 그들도 쉽게 열복할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요동이나 압록강 근처에서 편리한 대로 많이 사들이게 하였다가 논상하는 데 쓰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들과 비변사 당상 및 윤승훈을 인견하였다. 승훈은 선유사로서 전라, 충청 등 도에 갔다가 이날 복명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좋지 하는 일들이 없다 하던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적사는 조금도 끊기지 않았고 좋지 않은 일들도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원의 군량은 믿을 수가 없다. 10만의 군사가 두 서너 달 먹을 양식을 마련하여 두어야 된다. 급히 민간에서 추수할 때 거두어 모으거나 곡식을 사들여야 할 것이요. 순전히 풍원만 유성룡 풍원 부원군으로 안주에 머물러 있으면서 군량을 조처하였다. 그만 믿어서는 안 된다. 좌상과 윤두스이다. 호판 이 성종 조치를 취하도록 하라. 또 중원의 병세를 멀리서 헤아릴 수가 없는데 만일 중지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나의 뜻으로는 10만의 군사가 두 서너 달 먹을 군량을 마련하여야 될 것으로 여긴다. 하니 이 성중이 아뢰기를 올 곡식을 거둬드리고 싶으나 명분이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명분이 없는 것에는 구애될 필요가 없다. 어떻게 해서라도 많이 모아야 한다. 만일 이 시기를 놓친다면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는가? 10만의 군사를 지탱하고도 남는 것이 있다면 기민을 구제하면 된다. 하니 성중이 아뢰기를 낭청을 보내 군량 조달 상황을 살피고자 합니다. 했는데 상이 이르기를 완만히 하여서는 안 된다. 도비가 아니고 전미라도 좋다.
마두도 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본도에 고성 휴정이 있는데 통제하여 군사를 모으게 할까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승부는 괴멸되지 않았는가? 본사에서는 영규를 당상에 올리려 하는데 그렇다면 당상으로 올리라 하였다. 영규는 공주 사람이다. 본주의 목사 허욱의 수하로 불러와서 아명을 만들었는데 자못 적을 토벌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본도의 순찰사에게 말하여 도내의 승군을 선발, 영유를 장수로 삼아 청주의 외적을 토벌하였다. 의병장 조헌이 협동하여 군사를 전진시키자 청주의 외적이 도망쳤다. 영규와 조헌이 군사를 옮겨 검산의 외적을 치다가 모두 싸움터에서 죽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매우 애석해하고 또 그들의 의기를 장하게 여기고 있다. 뉴스가 아래기를 승려를 당상관에 제수하는 것은 계벽이라 아직 듣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의당 특이한 법전을 써야 합니다. 하고 윤승우는 아뢰기를 영규는 자신이 승군을 모집한 것이 아니라 감사가 선발하여 영솔케 한 것입니다. 호령이 엄명하고 곧바로 전진할 뿐 대각함이 없이 한마음으로 싸웠습니다. 청주의 왜군은 이 군사가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금산의 외적이 세력이 매우 치성하였다고 또 듣건대 웅치에서 마가 싸울 때 적군 200명을 살해했다고 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전주성을 수비할 때 감사 이광은 용암대에다 진을 치고 방어사 곽영과 수성장 이정란은 성으로 들어가 지키면서 안팎으로 협공하였는데 그 지대가 평원이어서 적들이 바라만 보고 돌아갔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사도 공이 있었는가 하였다. 도사는 최철견이었다. 성훈이 아뢰기를 도사는 성 안에 있었고 감사는 성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양호의 백성들이 동궁이 이천에 머물러 있다는 말을 듣고서는 주야로 바라보며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방어사 이옥은 이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도내에 머무르고 있는데 백성들이 크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만일 충주 목사로 입에한다면 군사들이 틀림없이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 백성들이 외적을 돕지는 않았는가 하였다. 병조판서 이황복이 아뢰기를 지금까지는 아직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말이 사실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백성들이 배반하여 적들을 돕지 않았다는 점이다. 하고 상이 승훈을 돌아보며 이르기를 황해의 수로를 거쳐왔는가 하니 승훈이 아뢰기라 신은 소건포에서 충청도에서 배를 타고 등산곶 황해도에 내려 삼화의 대전 나루를 건너왔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2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충청병사 이세호는 노쇠하고 겁이 많아 임무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조방장의 명을 받고서는 적이 나타나지도 않아 가는 곳마다 도망하였으므로 본도 사람들이 분개하여 탐해하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조정에서는 그가 꾸며 치부한 말만을 믿고서 갑자기 근기의 임무를 제수하였으므로 공론이 이미 일어났는데도 다시 잉임시킬 것을 정하니 정녕의 구차스러움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파직시키시고 종군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이제 심대의 장기를 보니 양주 목사 고 언백은 한달 사이에 세 번이나 싸움에 이겨 위험스러움과 명성이 멀리까지 소문이 나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왕왕 머리서 호응한다 하였습니다. 언백이 언년 중에 동로의 보장이 되었으므로 이미 높은 가자를 제수 그 공을 충분히 보답하였으니 그 부하들 가운데 자맥이 많은 자는 차차 논상하여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도성의 백성은 한 사람도 창의 한자가 없었는데 김향민 등이 이번에 군기를 바쳐왔으니 가상한 일입니다. 우선 성취한 공을 보아가며 처리하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성 안에서 마음을 다해 내응한 자와 외적의 목을 베어 군문에 가져온 자는 모두 전일의 죄를 속해 주고 앞으로 많은 상을 내리겠다는 뜻을
성안에 알려 백성들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억 30권 선조 25년 9월 13일 경원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원은 장국과 군민이 제일 넉넉하고도 많아 경성의 울타리가 되어 왔으며 적도들이 여러 차례 들어갔었으나 물력은 감소되지 않았었습니다. 무름지기 용맹이 뛰어난 사람을 가려 지키게 하고 양주 목사 고언백과 기각의 형세를 이루게 한다면 회복의 공을 책임지울 수 있을 것입니다. 홍계의 남은 적을 만날 때마다 사살하여 명성이 크게 떨쳤으니 개남을 판관의 제수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 7억 30권 선조 25년 9월 13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처음에 전주성을 지키고 적을 퇴각시킨 것을 최철견을 공으로 알고 포상을 개청하여 당상에까지 오르게 하였습니다. 이제도 근데 적의 기병이 많지 않았었고 성을 지킨 것도 바로 그 지방 사람인 이 정난의 공이었는데 최철견도 힘을 합하여 막아낸 도움이 없지 않았다 합니다. 만일 증거하여 조성시킨다면 요행심만 열어주게 될 뿐이니 이 정난 최철견의 당상 가자를 개정하고 직만 높여 소용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정원에 전교하기를 북도에서 사로잡힌 왕자들이 혹 경성으로 오거든 순찰사와 감사에게 은밀히 유고하여 여러 가지 계책을 써서 탈출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어 30권 선조 25년 9월 13일 경호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첨정 이합과 판관 이몽성을 함경 감사 윤타견에게 보내어 그의 주의를 받아 귀엽고 성사시키게 하소서 왕자를 탈출시키는 일을 말한다. 또 그의 마카에 있는 백응상이라는 자는 기에 모가 많다고 하니 그와 함께 일하게 하소서 이 밖에 널리 찾아 모집하여 협심 동력하게 하소서 또 당상관 가자 두 장을 보내어 성공하면 감사가 바로 자급을 띄어 올려주게 하소서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3일 경호 네 번째 기사 이수광을 홍문관 부교리의 최입을 전주 부윤의 김요립을 사복시 참정에 제수하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4일 심리 첫 번째 기사 동지사가 배사하였다. 예조가 백관들이 조복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시복으로 예식을 거행하기를 청하였다. 용만관에서 배표하고 남문 바까지 이르렀다. 선조실로 30권 선조 25년 9월 14일 심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훈련봉사 최호는 수십 명도 못 되는 군졸로 한창 기세가 오른 100여 명의 외적을 만나 칼날을 무릅쓰고 돌진하였으며 직접 적장과 맞부딪혔는데도 쳐서는 적장의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적장을 찔러 적장 3명을 베고 외적 2명을 죽이자 적도들이 붕비박산되어 살기를 구하기에 여념이 없게까지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50여 명의 수급을 베었으나 창에 찔려 전사했습니다. 충성과 용맹이 군중에서 현저히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룬 공도 심상하게 보상해서는 안 되니 당상관 가자를 추정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상이 편전을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유몽정이 성절사로 갔다가 돌아왔다. 성절사 서장의 내용은 어떠하든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잘 주선하였습니다. 또 자문을 보았더니 건주에 놓을 가치가 와서 구원해 줄 것이란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나라는 멸망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요즘 심유경이 하는 일을 보니 화평을 허락하여 적군을 퇴각시키는 것으로 조선을 구하였다는 명성을 사리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도 힘이 약하여 노을 가치를 시켜 외적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고 호조판서 이성종은 아뢰기를 노을 가치가 나오는 일은 불갑을 속히 막아야 할 것입니다.
요동이 자문을 보내거나 조우관을 파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만일 노을가치를 출동시키라는 직서가 내리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증국군이 한번 꺾이고서 다시 오지 않는다면 사이들이 뭐라고 하겠는가? 하니 대사은 이 덕형이 아뢰기를 노을가치가 어림이 언디 산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압록강가에 이르러 우리는 황제의 직서에 따라왔다고 한다면 거절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동이 자문을 보낸다면 발병시키라는 뜻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비록 강화를 허락한다 하더라도 크게 군사의 위엄을 보여야 할 것이다. 아니 예조판서 윤근수가 아뢰기를 사용제가 송응창이 일일 사조하였으나 곧 사내관을 지날 것이다. 황상께서 반드시 강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고 하기에 신이 만일 요동길로 입궁을 허락하게 되면 비단 우리나라만 해가 되는 것이 아닐 것이다고 답하니 용제가 남해로 돌아와서 복건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고 덕형은 아뢰기라 우리나라의 병력을 가지고 그들을 도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라 중국군이 나오게 될 경우 먼저 거사하였다가 대첩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나 이긴다면 또한 잘못이 되지에는 않을 것이다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16경도 그대 나라가 온전히 이긴다면 무방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이 도우의 군사에 대해서도 조처해야 할 일이 없겠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이 도우에는 한유한 사람들이 있기는 또 하니 과거를 베풀어 정병을 얻고자 합니다. 하고 산보는 아뢰기를 초시를 치른 뒤에 나아가 싸우게 하여 공을 세운 뒤 급제시킨다. 매우 온편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군을 기다렸다가 할 것인가 아니면 기다리지 않고 할 것인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해 의정하라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억지로 싸움을 재촉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단지 중국군을 기다리기만 하고 형편을 보아 선처하도록 도우 원수에게 이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노을가치를 속히 막으려면 모름지기 조관이나 이를 잘 아는 여관을 보내어 힘써 간쟁하게 해야 한다 하였다. 신료들이 함께 아뢰기를 박진이 영좌를 수복한 공로는 이순신의 공과 다름이 없는 것으로 영좌의 잠옷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박진은 색깔이 있는 말을 탔었는데 처음에는 저기 알아볼까 염려하여 진흙으로 발라 말의 색깔을 없앴다가 지금은 명성이 이미 적들에게 드러났기 때문에 일부러 말의 색깔은 내보여 저기 보기만 하여도 놀라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였다. 선조 7월 30권 선조 25년 9월 15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안정의 군사가 오래도록 피곤하여 도망병이 잇따르고 있으니 급히 시종신을 파견하여 덕음을 선포 군정을 위로하도록 하고 형세를 살피게 하소서. 오늘날의 일은 위기 일발의 상황이어서 멀리 중국만 믿고 자강의 방법을 도모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군사를 늘리는 일은 일각이 시급합니다. 여러 고을의 누락된 요정들을 다시 더 자세히 초발하고 제진의 군관들이 일정한 수 이외에 사사로이 데리고 있는 자들은 또 적발하여 싸움터에 내보내어 병력을 돕게 하소서. 중국군이 늦게 오면 우리의 군사는 점점 지치게 될 것입니다. 만일 편히 앉아 약조한 기한을 기다리고자 한다면 그 전에 스스로 무너져버리는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이 이미 그 지경에 이르게 되면 나란 일은 끝내 손댈 곳이 없게 될 것이어서 참으로 민망하고 절박합니다. 전일이 정계대로 정주로 행행하시어 상군을 호령하여 인심을 진작시키소서. 그리고 여러 지방의 장조를 불러 모아 군세를 두텁게 하다가 혹 좋은 기회가 있으면 진격하여 섬멸하고 혹은 중국군을 기다려 기각지세를 이루게 하소서 하니 상이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였다. 비변사가 모두 시행할 만한 일이라고 복기하였다. 상호보다 비변사가 보니까 선조 7월 30권 선조 25년 9월 15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동지중추 부사 이희덕이 함경도 순찰사로서 복령하고 아뢰었다.
신이 사명을 받음에서 무상하였던 탓으로 적의 소굴에서 도망쳐 숨어 있다가 간신히 살아 돌아왔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만 황공한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본도에서 보고 들은 일과 어리석은 백성을 개유하여 왜 적을 자맥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이미 장계를 울렸습니다. 대저 이 도의 적선은 다른 도보다 강합니다. 안변에서 육진까지 모두 외장을 배치하고 각기 3,400명의 군사를 주둔시켰으며 또 민간에 사람을 내보내어 필요한 물건을 날마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요해처에는 복병을 많이 배설하여 사람들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며 살육과 약탈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들은 모두 분발할 것을 생각하면서 애타게 중국군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일 서적들을 탕평하고서 군사를 옮겨 이들을 친다면 수복할 가망이 있습니다. 북도는 왕하와 멀리 떨어져 있어 완악하고 모질고 무지하여 원망에 의한 배반이 더욱 심하였습니다. 대가가 평양에서 파월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흉악한 짓을 저질렀으며 명천과 길주의 백성들은 왕자가 향해 가는 곳을 일일이 써붙여 걸어놓기까지 하는가 하며 토병들도 반란을 일으켜 혹 주장을 살해하기까지 하는 등 온 도내의 일이 매우 한심스럽습니다. 외적이 경성에서 곧바로 육진을 공격하였는데 그 사이에 이런 차마 듣지 못할 말이 있습니다. 여러 고래 수령들 가운데 무변 출신이라 하여도 모두 산속으로 숨어버려 호령이 통하지 않았으므로 한도의 일을 수습할 길이 없으니 매우 염려스럽습니다. 북적이 나와서 지금 한창 길을 닫고 수비를 갖춰놓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내의 백성이 모두 적의 수중에 빠져 있는데 지금 주장의 지위가 없어 백성들은 조국을 생각하여 함께 울분을 품고 있지만 이를 인솔하여 치구할 계책이 없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5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안황을 돈영부 도정에 정언지를 한승부 좌유에 이 노를 한승부 우윤에 김정목을 호주 정랑에 제수하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5일 임신 네 번째 기사 요동이 자문을 보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전라도 병마 절도사 최원이 8월 6일에 의방장 김천일 강화부사 윤담 월곶진 첨 절제사 이빈 등과 배를 타고 진격하니 적이 퇴각하여 토성으로 들어갔는데 제군이 200명을 사살하고 수급 92 과를 얻었습니다. 적과 1,000명이 영천군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7월 28일 경상병사 박진이 돌격장인 훈련원 봉사 권응수 등에게 응모한 군사 2,000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본군을 포위하게 한 다음 포로 성을 공격하고 불을 지려 관사와 장고를 불태우자 적도들이 놀라 무너졌습니다. 장졸들이 승세를 타고 추격하자 적들은 불로 뛰어들고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무수히 많았으며 수급 517과를 배웠습니다. 황주 목사 김진수는 이달 24일 별장 차은로 등과 요로에 매복하였다가 외적 500여 명이 평양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만나 함성을 지르며 어지럽게 화살을 날려 수급 22과를 자맥하고 말 45피를 빼앗았으며 투구, 갑옷, 총포 등의 물건을 노획하였습니다. 8월 18일에 외적 1천여 명이 2천으로 진입해오자 복병장인 훈련원 봉사 이열 등이 각기 군사를 거느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돌진하니 적도들이 무너졌고 승세를 타고 추격하여 수급 54과를 자맥하였습니다. 외적 600여 명이 토원 지방의 가옥을 불태우자 양주 목사 고언백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격하니 적이 산기슭으로 도망쳤는데 수급 62과를 자맥하였습니다. 충청 감사 윤성각이 제장과 청주를 진격하여 포위하자 적군 600여 명이 나와 포를 쏘아댔습니다. 공주에 있던 승려 영규가 모집한 승군 800명을 거느리고 함성을 지르며 돌립하자 제군이 승세를 타고 수급 신한과를 자맥
하였는데 남은 적은 밤을 탄다 도망쳤습니다. 이상을 조찰하시기 바랍니다. 외적이 각 지방에 가득하여 날로 약탈과 살육을 자행하였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각기 지방의 해당 장수들이 참액하고는 있으나 대세가 꺾이지 않아 갈수록 흉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또 평양의 외적과 황해, 함경 두 도의 적도들이 성세가 서로 연결되어 수시로 출몰하는데 본국의 군사들은 피로가 너무 극심하니 민망할 뿐입니다. 상이 자문을 보고 나서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 의뢰 상을 내리니 미안하다. 나는 이 자문을 보내지 않았으면 싶다 하니 대신들이 아뢰기를 중국에서 적을 사로잡았다는 내용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중국 조정에서 매번 상을 내리니 내 마음이 미안하다 이런 뜻을 비변사에 내려 의논하여 아뢰게 하라 하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수급을 바치는 것은 당초 상을 바치라고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각처의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으니 중국군이 속히 와주기를 바라는 뜻에서였습니다. 수급이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니 이번은 우선 그대로 보내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6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이때 진자명이란 사람이 행제소에 쌀을 바쳤는데 상이 벼슬을 제수하라고 명하였다. 정원이 아뢰기를 이러한데 인심을 격려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작상뿐입니다. 적군을 사살한 사람도 오히려 언전을 받지 못하고 있는 터에 지금 쌀을 바친 것을 인연하여 벼슬을 제수한다면 요양을 바라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은 물론 적군을 사살한 사람도 마음이 해이해질 것입니다. 진자명은 짐작하여 논상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3조 25년 9월 16일 개요 두 번째 기사 전 충청도 감사 윤선각이 아산창의 전세미와 대맥을 합쳐 7,500녀석을 관원의 임명 합성하여 군량에 보충시키게 하였다. 비변사가 풍원 부원군 유성룡에게 효유하여 종주에 옮겨와 머물면서 형편을 보아 조처하도록 청하였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6일 개요 세 번째 기사 양사가 아뢰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은 인심을 수습하고 호령을 분명히 함에 있는데도 조정이 멀리 한 구석에 치우쳐 있어 각도의 사정을 그때그때 알 수가 없어 민심이 날마다 흩어지고 있습니다. 경기 충청 전라 등의 세 도에 어사를 나누어 보내 열읍을 선행하면서 득음을 선포하고 민정과 적세 및 장사들의 공죄를 살펴 기일을 정하여 치게 함으로써 백성들을 안정시키고 승리할 수 있는 계책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6일 개요 네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이 희덕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왕자와 재상이 무슨 까닭으로 사로잡히게 되었는가 하니 희덕이 아뢰기를 신이 듣기로는 적장이 명령을 내려 현상금을 걸고 왕자와 대신을 사로잡았다고 하였습니다. 북도의 백성들이 활과 칼로 우리 사대부를 위협하고 아내와 딸들을 강제로 욕보이는 오욕스러운 짓은 차마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기영과 황정욱이 각기 절제하고 있으나 호령이 여러 곳에서 나와 남병사가 북병사를 호령하려 하기까지 하므로 주장들이 화협하지 못하고 있으니 싸움에 패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남북 도의 수령 가운데 한 사람도 자기 임지의 경계를 지킨 자가 없고 단지 고은 영웅의 수령이 있을 뿐입니다. 도로가 통하지 않아서 감사가 장계를 올리더라도 그 내용 모두 전해들은 소문이었어 이 또한 확실하지 못합니다. 송은신은 영원에 있는데 양덕과 맹산의 도로가 매우 험하고 질령이 하늘을 찌르는 듯 솟아 있어 적군들이 반드시 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 적구를 내보내고 봉화를 삼가고 있으니 적군을 막는 요점을 더욱 잘 터득했다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경은 어느 길로 들어갔고 어느 길로 나왔는가 하니 희덕이 아뢰기를 신이 나올 때 익수령을 넘었습니다만 대군은 결코 넘지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북도의 적군 수요가 얼마 정도이던가 하니 희덕이 아뢰기를 출입이 무상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 적어도 5, 6만은 밑돌지 않을 것입니다. 당초 왕자를 모시고 가던 제상들이 일로의 패단을 부려 크게 인심을 잃었는데 이것이 왕자가 잡히게 된 이유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가 하니 희덕이 아뢰기를 김귀영은 연로하여 조심스러웠습니다. 황정욱과 황혁 부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외적의 목장의 말을 찾아냈는가 하니 희덕이 아뢰기를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 찾아내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난 북도에 피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누구인가 하니 희덕이 아뢰기를 홍성민 이해수는 이동 오울조 쌍청을 경유하여 설한양을 지나서 나왔고 정희적 신광필은 육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근래 도로가 통하지 못하는데 유지를 내려 보낸다면 먼 지방의 백성들이 반드시 조정의 소재를 알게 되어 매우 즐거워할 것이다. 소모관에게 겸하여 유지를 선포하게 하라 하니 오억령이 아뢰기를 각도에 선포한다면 도내의 인심이 반드시 흥기할 것입니다. 하였다. 선조 7월 30권 선조 25년 9월 17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와 공조판서 한응인이 아뢰었다. 송응창이 병마 7만을 거느리고 이달 7일 중국 조정을 떠났는데 앞서 가인 6명을 파견하여 낙참장의 파발이라 명칭을 붙여 평양의 적세를 탐지한 뒤에 나올 것이라 하고 총병 양원은 대중군으로 남병 1만과 서병 6만을 거느리고 이미 산여간에 도착하여 있으면서 도로가 마른 뒤에 나오겠다는 소식을 전해왔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7일 갑술 두 번째 기사 호조판서 이성중에게 전교하였다. 군량을 속히 조처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0권 선조 25년 9월 17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상이 편전에 나아가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상 윤두스가 아뢰기를 순한 군사는 주둔한 지도 이미 오래되었고 계절도 추워져 사람들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있습니다. 만일 약속한 기일을 16경이 약속한 50일의 기한을 말한다. 기다릴 것 같으면 우리의 군사는 지칠 것이니 어떻게 하여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일과 이 비는 소견이 서로 달라 강립하는 데 이르렀으니 조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상이 이르기를 모두의 의견은 어떻게 하고자 하는 건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또 원수의 서장을 보면 다른 제상을 시켜 절제했으면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의 생각은 어떠한가 싸우고자 하던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이 장군의 군대가 화목하지 못한 데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들이 모두 잘못이다. 이 시기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였다. 두수가 아뢰기를 역에서도 미처 주선하지 못하는 일이 있는데 동조의 신료로서 분 비변사의 사람들은 이 일이 동조에서 파견된 사람인 까닭에 이 일을 편들고 있습니다. 하고 호조판사 이성중은 아뢰기를 참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하는 말이 아니라 조짐이 있어서입니다. 하고 대사헌 이 덕경은 아뢰기를 분 비변사에서는 이 일을 옳다 하고 있으나 순안에서의 처치는 모두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하고 병조판서 이 항복은 아뢰기를 각도의 장계가 모두 이곳으로 왔다가 곧바로 돌아간 까닭에 동조 사람들은 제반 일들의 곡절을 모릅니다. 그래서 오가는 뜬 말들이 부르나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변사도 동조의 여러 신료들을 또한 그러다고 여기는가 하였는데 모두들 아뢰기를 이러한 일이 참으로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런 조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이 원이가 이 빈이 군중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비록 이런 일은 없다 하더라도 동조의 여러 신료가 성천에 새로이 도착하면 지나치게 지휘하려 한 까닭에 원익이 이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두 이 장군의 행위인가 아니면 분 비변사에서 그렇게 한 것인가 하였다. 항복이 아르기를 대체로 관계없는 일들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원수를 다른 사람으로 물색할 수 있겠는가? 가서 하여 교류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두수와 성중이 아뢰기를 유 성령은 단지 군량만을 맡고 있을 뿐 군기에 대해서는 주관하지 않고 있는데 건초로 나아가서 절제하여 진정시키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만 원수가 이미 주장이 되어 있는데 다인이 또 절제할 수 있겠는가? 조훈과 영규가 금산에서 패해 전사했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 하는데 모두들 아뢰기를 전문이 있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서 만일 적들의 마음을 안정시키고 병마가 제 시기에 맞춰 나온다면 매우 좋을 것이다. 그 전에 군사를 증원시키고 군량을 늘려 우리의 힘을 진작시켜야 할 것이니 50일의 조약을 지키느냐 마느냐는 말할 필요도 없다. 그것은 그렇고 풍원군을 시켜 원수들을 절제하게 하고자 하는가 하니 두수가 아뢰기를 나아가 독전하게 하면서 두 원수 사이의 사세를 모아 조화시켰으면 합니다. 군병을 수습하는 것은 이빈의 공로이고 인심을 안심시키는 것은 이원익의 공로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풍원군으로 하여금 절제하게 한다는 뜻을 본 비변사에 알려 이빈과 이 일을 화해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모두 아뢰기를 만일 유지를 내린다면 형색이 너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드러내기에 앞서 무마에 없애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심유경이 직서를 가지고 와서 강화하도록 하면 외적을 토벌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니 근수가 아뢰기를 직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직서에 비록 물러가라고 했다 해서 어찌 외적이 문서 한 장만 보고 물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직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우리가 크게 군사를 징발하여 친다면 또한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낙 참정의 포수 안정을 보내어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압록강을 넘어가서 칼 쓰는 법을 배우게 한다면 또 어떻겠습니까?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우리나라 사람은 배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근수가 아뢰기를 포수가 싸움터에서 나가지 못하더라도 안정해서 우리의 군사를 가르치기를 청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반드시 청해야 한다. 검술은 쉽게 배울 수는 없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검술이 전해진다면 좋을 것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낙 참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건수가 아뢰기를 마음에 어떤 경계나 안팎이 없고 용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항복은 아뢰기를 젊었을 때 외인에게 포로로 잡힌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하고 응인은 아뢰기를 낙 참장과 심유경은 모두 외인에게 소문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였다.